베테랑 스피드 박근혜 선수입니다. 레이티론스타 스피디. 초중반에 좀 어느 정도까지 밸런스를 맞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후반 한 번의 실수가 나오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실수를 없애고 윤영선 선수를 잡아내야 돼요. 빨간색 테란 윤영선 선수입니다. 김리퀸 패자. 상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순간 판단 능력 정말 뛰어나죠. 사실 이게 게임을 봤을 때 거의 20분가량 진행이 됐고 서로 간의 치센터 쪽에서 치고받다 보니까 리스트했고 치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완패거든요. 박근혜 선수가 센터 쪽을 한 번도 나올 수가 없었고 네. 추가 멀티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맞다가 끝났기 때문에 윤영서 선수는 엄청 기분이 이거는 내가 운영 가면 무조건 이기겠네 생각할 수 있고 네. 박근혜 선수 입장에서는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 아이디 제로. 그렇죠. 네. 한 번 더 발빠른 움직임을 좀 선보이면서 윤영서 선수를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영서 선수가 진짜 노련한 게 들어오는 공격을 다 보면서 받아치잖아요. 카운터를 날리잖아요. 항상 먼저 움직여요. 네. 카메라 비추는 거 보셨죠? 오늘 뭐 커플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자리해 주셨어요. 네. 전보다 더 또 이제 그 현장에 모니터가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이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걸. 네.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윤영서 선수의 집중력이 후반에 좀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좀 견인하고 있고 박근혜 선수는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동네 아는 형이라도 어떻게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형의 친구인데 이기고 네. 올라가야죠. 로열로더 기회는 살면서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여기서 박근혜 선수에게 한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병형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들킨 쪽에서 이병형 사신을 취소할 때도 있고 강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플레이에 희생자가 한 명 있었죠. 분명히 저 대위는 다르지만 전태영 선수가 이병현 선신을 보았음에도 상대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완전 경기 놓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래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대가 이병현 선신을 들켰는데 할까 안 할까. 야 지금 마이클 모하임 CEO님 옆에 에이미 모하임님이 좀 앉아 계셨는데 아니 지금 옆에 이어 와 내가 그렇죠. 더 좋아해. 네. 이거 그 정도로 e스포츠를 역시 아끼고 프로게이머를 아낀다는 거예요. 역시 갓. 와 이게 소중한 자산이죠. 사랑과 애정이죠. 그렇죠. 네. 물론 가정도 중요해요. 네. 하지만 e스포츠 그만큼 아낀다는 거죠. 그렇죠. 와 대박입니다. 깜짝 놀랐어.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윤영 선수가 결국 강행을 일단 했는데 사실 내기 타이밍이 네. 박근혜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카쿨 돌아왔을 때. 자, 밀고. 오! 와 이거 박근혜 씨. 야, 너 박근혜! 딱 지금 올 것 같았어! 예, 박근혜 타이밍 진짜 기가 막혔어. 아니, 이게 또 대단한 게요. 사신이 여러 개였으면 쿨이 이제 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한 번씩 던질 수 있는데 딱 한 개의 사신만으로 딱 한 번의 타이밍을 노렸는데 그게 네. 적중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압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박근혜 선수가 제대로 받아쳤죠? 와 방금 사신 내기 들어갔으면 피해 엄청 입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화염차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상대방의 해병과 사신을 끊어주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우주공항에서 해방선이라던가 우르선이 나도 견제 못 가거든요. 근데 슈퍼세이브가 나오다 보니까 공격적인 주도권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선 흔치 않은 상태 이상을 거는 플레이잖아요. 뭐 그렇죠. 스턴, 뭐 에어본, 넉백 등등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넉백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있는 유닛들이어도 뒤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공격 능력을 잠깐 상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서 정말 슈퍼 세이브가 한번 나오게 된 거죠. 네. 아, 이 한 번의 그 타이밍을 좀 넘기면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해병 4기 길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클 차이가 나고요. 이병현 사신을 쉽게 막아낸 쪽이 할 수 있는 우선 그 권한 하나 있죠. 해방선 견제. 네. 저거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돌면서 좀 수상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유선 견제와 더불어서 해방선 견제와 더불어 행유선 견제까지 가거든요. 윤영서 선수가 근데 이걸 피해 없이 맞게 된다. 그러면 자극제가 곧 완성이 돼요. 네. 바로 역공 타이밍이 생깁니다. 지금 이 견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해방선. 자 위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윤영서 선수는 무조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게 네. 대놓고 야 이건 너무 그럼 적당히 있다 그냥 바로 집에 가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이게 윤영서 선수가 사신으로 상대 트리플 받고 자급제 넣는다는 거 눈으로 봐서 이거 바로 옆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너무 들어왔네요. 관측선인 줄 알았어요. 예 거의 그렇죠. 저기 안 볼 줄 한 그런 네. 느낌 또는 은폐 변신. 예 하지만 좀
지금 바이킹 나와있기 때문에 게다가 해병이 다수였죠. 네, 할 수 있는 게 좀 없었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윤영선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 초반 이병영 푸시는 막히긴 했으나 뭐 테크가 늦다라는 그런 단점은 무시해도 될 만큼 상황이 좋아졌고요. 네. 오히려 이제 병영이 하나 더 빨리 지어졌을 때 생기는 이점 하나 있죠. 자극제가 훨씬 더 빨리 준비됩니다. 야, 지금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좀 끝났고 거기다 방패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어요. 탱년설을 가주네요. 바이킹이 나와 있는데. 네. 윤영선 선수가 이제 01업이 곧 되고 박근혜 선수는 자극제 타이밍을 벌기 위한 플레이지만 네. 바이킹이 나왔을 때 탱년설으로 무리하다 탱년설 끊기면 역공을 못 막습니다. 지금 그렇죠. 윤영선 인구수 막혔어요. 네. 역시 평택. 또 막혀 다시 짓고 이제 뚫렸습니다. 그래도 뭐 짧았죠. 시간이. 네. 지금 해병 따로 나가잖아요. 택요선은 바이킹과 공성전차를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자극제된 해병 나가 있으면 저런 변수가 생겨요. 저거 스캔까지 뚫었거든요. 바이킹 하나가 그럼 우리 선투기 나오자마자 바로 저만 켜서 해병 쪽에 와주고 태워서 본진 드랍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네. 이용선 선수는 전투방패도 들고 01업도 끝났습니다. 박근혜 선수의 해병보다 두 배는 세요. 해병의 방어 엄청 셌죠. 그렇죠. 자극제 끝나고 여기다 이제 방패까지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준비된 패턴인데요. 정면 쪽 보게 만들고 네. 뒷마당 쪽 급습 가능합니다. 윤영 선수. 의료선 네. 두 개 지금 우측으로 돌리고 있어요. 아,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는 택류선으로 소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럴 때 묵직한 게 떨어지면 그쪽이 훨씬 더 세요. 게다가 거기보다가 저 탱류선 이렇게 되면 더 손해가 커지고요. 크로스 카운트로 뒤에 뒷마당에 탱류선 해병 떨어지거든요. 이거죠. 이 타이밍 박근혜 선수가 이걸 흔들리면 뭘 놓치냐면 전투방패를 놓쳐요. 네. 그렇죠. 뭐 지금은 깜빡깜빡 거리지 않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긴 한데 뭐 그렇다면 1차 목표는 해병들이겠죠. 네. 자, 여기서 전차하다가 태우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어비든 해병 왜 무시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나마 공성전차가 왼쪽에 하나 배치되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이거 막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여기는 근데 이쪽 경제? 네, 그래도 여기는 업그레이드가 끝난 이후에 기술실에 파괴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격이 큰 건 아니죠. 아직은 지금 박근혜 선수도 계속해서 빈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성전차 빠지는 거 바이킹이 따라가면서 한 기만 끊어줘도 네. 다시 박근혜 선수 12시 지역 언덕 아래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수리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아슬아슬하긴 한데 인구수가 네. 박근혜 선수가 이제 방패 업그레이드만 놓치지 않는다면 네. 네, 비슷한 분위기 만들 수 있죠. 인구수가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네, 막혔겠죠? 전투방패도 아직 못 누르고 있고 네. 이거 박근혜 선수가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거든요. 업그레이드도 그렇죠. 늦고 있고 공격적인 주도권을 공성전차로 안 뺏기려고 하고 있긴 한데 윤영서 선수는 저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있어요. 둘 다 인구수 막혔다가 지금 윤영서 선수 뚫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근혜 선수가 이전의 경기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씩 이제 실수가 뒤놓고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더 경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네. 이거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 들어가서 또 비리금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탱류선 연체를 너무 대놓고다가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견제는 적당히 하고 운영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평균선 견제로 거둔 상과가 나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놓친 게 훨씬 더 많죠. 전투방패도 결국 눌렀긴 했는데 맞고 있는 상태에서 전투방패를 누른다라는 건 전투방패 되기 전까지 계속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이거 깨지긴요? 깨져요. 깨집니다. 이러면 아이고 확장 하나가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네. 박근혜 선수가 그리고 방 2업을 못 눌러줬거든요. 여유 없어요. 밀어내더라도 윤영선 선수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는 건데 네. 공성전차만 살려가면 네, 이마저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확장한테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 패닉 상태네요.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윤영선 선수 박근혜 선수를 잡아내면서 최종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윤영선 선수가